누구야 진짜? 아. 너는 어떠냐? 똑같지 뭐. 야! 뭐야? 안 타? 어. 아는 여자냐? 아니. 그런데? 아, 그런데 뭐가 그런데야. 사실 알면서 물어보기는. 아, 이게 뭘 알아, 임마. 야,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. 관심을 가져줘야지. 어땠냐? 너도 인상적이었지? 미친놈. 아,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. 맨날 이정화같이 공에 찌든 애만 보다가 아, 모처럼만의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 같지 않아? 하긴. 선우 선생님이 너 찾던데. 안 그래도 만나러 갈 생각이었어요. 왜? 심할 손에게? 그래, 이번 기회에 아주 때려치고 좋은 남자 하나 찾아 나서지 그러냐? 그러기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무슨 일? 싸울 일요. 사무실에서 얘기하면 될 걸 왜 여기까지 불러내요? 심할 수 썼어? 쓸 필요 없겠어요. 아니, 안 쓰겠어요. 안 쓰다니? 전 잘못한 거 없어요. 그걸 계속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면 전 그만두겠어요.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. 전 아닌 건 아니에요. 그래, 잘났다. 잘났어. 누가 마생면 아니랄까 봐. 이번엔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야. 깨끗하게 시인하겠어. 그것 갖고는 안 돼요. 그럼 또 뭐? 잘못했다는데. 내 성격에 그런 말 하긴 뭐 쉬운 줄 아니? 저 당분간 낙금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스케줄 조정해 주세요. 아주 배짱으로 나오시겠다. 그건 안 돼. 안 되면 할 수 없죠, 뭐. 기다려! 아유, 아유, 저걸 그냥. 내가 벌집을 건드려 놨으니 당해도 싸지. 그거 조정해 줄 테니까 사신 것딴 소리 하지 마. 그럼 다녀주죠, 뭐. 졌다. 졌어. 자. 뭐예요? 눈이 삐었는지 널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더라.